예, 안녕하세요. 산약초 연구원 김시한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이제 시간으로 해서 발효 건강차 만들기 기본 원리를 갖다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발효 건강차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발효 이제 건강차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났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발효 건강차의 이제 기본 원리에 주 재료가 될수 있는 효소 원액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것을 왜 필요한가 하게 되면 발효를 하는 데에서 촉매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촉매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를 갖다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배효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포도효소, 세 번째는 이제 매실효소를 이용을 해서 재료에 따라서 매개체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포도 같은 경우에는 설탕이 없던 시대에도 이제 사용을 해왔죠. 발효의 근본적인 재료로서 사용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에는 이제 껍질에 하얀 분이 있죠, 그죠? 그것이 이제 효모라고 합니다. 그 효모가 활성화됨으로써 이제 발효가 잘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러므로써 이제 와인이라든가 포도주라든가 또는 이제 발효 음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배효소 같은 경우에는 지방분해 효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효소도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재료 중에 하나죠. 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료에 잘 이제 흡수가 되고 발효가 잘 촉진이 되고, 또한 이제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색들을 갖다가 잘 살려내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매실효소 같은 경우에는 유해균이라고 하죠. 잡균들이 이제 잘 번식할 수 있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매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미생물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잡균들을 갖다가 없애주고 기존에 좋은 균주 미생물 들어갔다가 잘 활용하게 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메보시로 해가지고 매실을 갖다가 잘 이용을 해왔고요.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매실을 갖다가 가장 부각시켰던 드라마가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이제 계질이 이제 유행을 했을 때 매실을 먹고 치유가 되는 과정들을 갖다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료의 근본적인 부분을 갖다가 잘 활용해서 발효를 갖다 촉진시키고, 그러므로써 이제 발효가 잘될수 있게끔 하는 재료가 이제 촉매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한다면 시간장이나 시덴장의 원리를 갖다가 적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발효 건강차 만드는 기본 도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제 설탕이 보이죠, 설탕. 그 다음에 이제 물. 그 다음에 이제 배효소 원액이죠. 배효소 이제 촉매제로 이제 사용하는 배효소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포도효소, 마찬가지로 이제 촉매제로 사용하는 포도효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갖다가 분쇄하기 위해서 분쇄기, 그 다음에 이제 발효 용기, 유리 용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발효 건강차를 만드는데 기본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발효 건강차 만드는 방법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번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먼저 이제 재료를 준비를 해야 되죠. 최대로 재료를 이렇게 이제 손질을 해서 준비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가지고 이제 재료를 갖다가 분쇄기에 분쇄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분쇄를 한 재료를 갖다 용기에 담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효소 원액을 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을 갖다가 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밀봉을 하셔서 발효에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효소액을 갖다 놓고 용기에 뚜껑을 닫으며 발효에 들어간다. 발효 용기에 직사광선을 들지 않게 하며 바람이 이제 잘 통하는 곳에 놓는다. 그 다음에 이제 발효가 진행이 되게 되면 가스가 분출되지 못하면 폭발하기 때문에 살짝 열어두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제 가끔 흔들어줘서 발효가 이제 제대로 일어나게 하는 행위들을 한 번씩 해주셔야 됩니다.